2021년도 닭띠 운세. 복삼재죠. 저희 집에 오는 손님 중에 유일하게 안 오는 사람이 닭띠 분들. 28. 29이 되시죠? 네. 이분들은 좀 운세 어떨까요? 시집을 안 가면 좀 시집 가겠죠, 결혼. 연애를 못 하시는 분들은 또 애인이 있어 좋은 사람이 인연줄이 생길 거고. 인연줄이 네. 조금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선생님이 시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여성분들이 대부분 시집을 갈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그럼 남자분들은 좀... 남자분들은 여자들이 올해는 더 좋더라고요, 닭띠분들이. 아 진짜요? 남자분들은 그러면 그냥 좀 무난무난한... 무난무난해요. 무난무난하네요. 네, 성질에서 그렇게 크게 내가 성질하는 걸 크게 느끼신 분들이 거진 극소수일 거예요.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흔. 마흔 하나가 되시죠? 응, 마흔 하나죠. 네. 이분들도 이렇게 갈등을 많이 하실 거야. 직장 생활이라면 금전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명예를 먼저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는 이제 근데 지금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금전을 많이 쫓아가겠죠? 네.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금전을 쫓아가야 되지만 남자분들은 그래도 명예가 따르면 나중에 결국은 금전 쫓아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구독자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절대 명예를 쫓아가세요. 금전 쫓아가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52분들. 생각시간 돈이 들어온다던가 네. 내가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그 돈이 이제 못 받고 있는데 조금씩 네. 들어온다던가 금전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전반적으로 네. 닭띠분들을 말씀해 주실 때 네. 운세가 정말 다 좋아요. 복삼재, 뭐 들삼재, 날삼재 정말 많은 삼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복삼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꼭 좋아야만 복삼재인 건가요? 그냥 운세가 막 너무 좋아요. 삼재는. 그러니까 이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삼재 때 모은 돈은 평생 안 나간다는 소리도 있어요. 복삼재가 이렇게 해마다 삼재 들어오는 띠마다 복삼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작년부터 요번 삼재랑 이상하게 닭띠들이 들어올 때도 참 수월하게 들어와서 괜찮고 네. 묵는 삼재도 괜찮고 나가는 삼재도 나하고 합의되는 삼재고 이제 제일 힘든 삼재는 뱀띠였어요. 사실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악삼재를 선생님께서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돌려주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냥 손님 오시면은 네. 뭐 되는 일이 본인이 삼재인지도 모르고 오신 분들도 많아요. 오시면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삼재풀이 저기 해주고 네. 남은 거라도 잘 나가야 되니까 지나가야 되니까 삼재풀 해주고 삼재부족 해주지 네. 뭐 삼재가 저기 지니신 분들한테 뭐 구슬해라 치성하라 이건 안 돼요. 왜?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 내가 기운이 안 좋을 때는 아무리 운맞이 좋은 걸 해줘 비싼 걸 해도 네. 좋은 거는 표가 안 나거든. 나쁜 건 금방 표가 난단 말이야. 그냥 무난무난하게 넘어가셔요. 그 초를 끄지 않고 많이 밝혀드려. 정말 놓쳐가지고 알겠습니다. 명수 좀 잘해.